아 진짜 맛있다. 근데 여기 진짜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거르는 사산이 없어요. 아 근데 여기는 바다뷰도 너무 좋고 앞에 해수욕장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여기 해수욕장 뭐예요? 여기가 김치가 진짜 기가 막혀. 진짜 기가 막혀. 김치. 지리나 맑은 향을 안 좋아하는데도 요건 진짜 맛있어요. 그냥 이렇게 기름장 찍어가지고 피조개 회 진짜 맛있어요. 달달해가지고 내장을 이렇게 초무침했거든요. 꼬들꼬들한 식감이 이 관자랑 또 달라요. 진짜?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크고 광주에도 이런 장삼합에 따라하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얘 느낌이 안 나요. 우리 주례한끼 오늘 장흥으로 왔는데 장흥! 뭐 왜 왔죠? 제가 요새 가을이 돼가지고 입맛이 너무 뚝 떨어져가지고 맛있는 키조개 요리 먹으러 여기 키조개 거리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장흥의 키조개 거리로 60년 전통된 맛집을 찾아왔습니다. 오~ 오늘은 키조개 코스 요리를 먹을 건데 키조개 탕도 나오고 키조개 구이도 나오고 키조개 초무침도 나오고 거의 갓 찐 솥밥도 나오고 근데 또 장흥하면 키조개 삼합이 유명하잖아요. 아 그럼요. 마침 또 키조개 코스를 주문을 해서 표고버섯이랑 고기를 추가를 하면 삼합이랑 키조개 코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예약을 해놨거든요. 근데 굳이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와야 돼요? 예예 일단 들어가 가시죠. 네. 장흥에서 키조개 삼합 드실 때 토요시장 많이 가시거든요? 맞아요. 저 거기 많이 가요. 네, 거기도 물론 맛있지만 여긴 토요시장이랑 조금 더 거리가 있어요. 근데 여긴 진짜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거리를 타산이 없어요. 아 근데 여기는 바다뷰도 너무 좋고 앞에 해수욕장도 있잖아요. 맞아요. 여기 해수욕장은 뭐예요? 여기 해수욕장은 이제 초롱 오빠가 술 드시다가 술을 깨고 싶을 때 뛰어드는 곳. 아 뛰어드는 곳? 어 너무 좋네. 진짜 근데 밑반찬이 너무 잘 나오니까 이거에다가 막걸리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받으시오. 아, 건방지게 나를 먼저 줘야지. 가까운 게 위아래가 없어. 받으시오. 아 냄새. 아 우리 형. 아. 자 우리 장흥에서 하는 추리한끼 시작합니다. 맛있네. 맛있는데요? 되게 부드럽다. 그 막걸리에 은근히 김치 안주 진짜 끝장나는 거 아세요? 진짜 잘 익은 묵은지 한 입이면 막걸리 진짜 순삭하잖아요. 근데 여기가 김치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. 진짜 기가 막힙니다. 김치. 그래서 삼합 먹을 때도 다른 양념 하나도 안 찍고 김치에만 싸먹어도 네, 한번 바로, 드셔보실래요? 바로 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김치 여기 무한 리필 되죠? 네. 김치 진짜 맛있죠? 우와! 아, 시원하고 아삭거리고 그 시키면서 양념이 너무 잘 배어져 있어가지고 야. 바로 주문하면 이렇게 지어주시고 찰기 아 또! 오빠! 됐어 아 웃겨 웃겨 진짜 미쳤나? 기아와 여태 놔두시면 어떡해요? 숭늉은 물을 너무 많이 하면 그만! 진한 그만, 맛이 덜해서 그만 여기는 양념이나 고추장, 뭐 막걸리 식초까지도 직접 담그셔가지고 그 양념으로 이렇게 무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일반 막 초장으로 비빈 그런 맛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요. 아까 여기 참기름이랑 김가루 올라간 이 갓진 돌솥밥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쓱싹 비벼서 먹으면 됩니다. 맛있습니까?
국물도 드셔보셨나요, 초롱님? 아니요. 국물 드셔보세요. 이거는 키조개 탕이고요. 키조개가 엄청 잔뜩 들어있고 이게 제가 지리나 맑은 탕을 안 좋아하는데도 이건 진짜 맛있어요. 끝장나죠? 저는 준이님이랑 다르게 지리 맑은 탕 너무 좋아해요. 라면 먹을 때도 신라면 안 먹고 그 사리곰탕 짬뽕 이런 거? 사리곰탕, 사리곰탕. 와, 내 스타일이네. 너무 좋아. 너무 맛있어. 입맛 없으신 분도 오면 입맛 돌아가실 거예요. 양념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이 키조개는 회로 드셔도 되거든요. 그냥 이렇게 기름장 찍어가지고 키조개 회 진짜 맛있어요. 달달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 와.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신선 그 잡채. 나 키조개를 회로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. 아 근데 회가 다네. 그러니까 이 단맛이 아니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. 이거 이게 뭘까요? 키조개 내장입니다. 아, 내장. 내장을 이렇게 초무침 했거든요? 꼬들꼬들한 식감이 이 관자랑은 또 달라요. 진짜 맛있죠. 그래서 일단은 그 참기름이 발열점이 낮기 때문에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와! 올리고. 키조개는 아주 살짝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한 점씩 올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 다음에 펴고. 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내장? 내장 내장을 밥이랑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 거 있죠? 이게 양념이 살벌한 거지. 쫄깃쫄깃해가지고 초무침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 식감까지 갖고 있어. 어, 맞아. 꼬막인데, 그 꼬막이 한 두 번, 세 번 씹으면 끝나버리는 느낌인데, 이거는 좀 오랫동안 씹을 그 느낌이 있어. 근데 장흥이 소고기도 유명하나요? 네, 소고기도 유명하고. 그럼요. 소고기도 유명하고. 아, 그러면 이 키조개도 유명하고요? 네, 키조개도 유명합니다. 장흥의 삼합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네네. 아, 진짜요? 장흥 하면 딱 삼합인데. 아, 그 정도요. 초롱님은 또 레어를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렇죠, 소고기는 저는... 앞뒤 한 번 딱 익힌 걸 좋아하시기 딱, 때문에, 제가 딱 지금인데? 레어급으로 제가 준비를 지금인데 소고기 올리고 소고기 올리고 키조개 올리고 키조개 올리고 살짝 더 올리고 펴고 올리고 이거 기름장이랑 자꾸 소름하게 해놓고 김치 이렇게 올려줍니다. 손 떨리라. 어제 술 마셨어요. 죄송해요. 아이고 예예. 예. 네, 초롱님 드린 줄 알았죠? 네. 여님 먼저 드시고 레어를 찾아라. 레오는 오른쪽에 있는데. 아. 와. 맛평가 와 끝. 근데 진짜 말을 잃을 정도로 맛있지 않아요? 고기 좀 커가지고 뜨거울 것 같아. 괜찮으십니까? 고기를 버섯을 먼저. 와. 확실히 한 불판에서 이게 익으니까 향의 통일감이 있네. 각자의 향들을 뽐내면서 끝내는 한 결이에요. 끝내는 그 고소함이 입안에 계속 이게 아 너무 좋네. 마지막에 김치가 신의 한 수예요. 이 부드러움을 쭉 가다가 어 이게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순간에 김치가 딱 때려줘요.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만약에 어떤 미식가가 이걸 맛이 없다고 할 정도면 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. 표고 탕수육. 소스가 달달하고요. 고기 같이 쫙쫙 씹히면서 그 씹히는 사이에 그 버섯의 결이 느껴지는 그 느낌. 나는 바닷가집 오면 이런 게 좋다. 난 해초를 너무 좋아하고.
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소고기 육즙 미쳐. 이 타이밍에 막걸리 한잔 합시다. 짠, 짠, 짠. 이게 바로 그 풍류 가무 아니겠습니까? 지성이 형 이럴 때 그 시조 한 소절을 퍼주세요. 땀이 나서 어차피 통편집일 것 같아. 다들 진짜 맛있게 드시네요. 광주에도 이런 장삼합을 따라하는 데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느낌이 안 나. 진짜. 맛도 맛인데 밖에 한번 봐봐요. 바닷가 풍경에 군자님 차에 얼마나 뷰가 좋아요. 손님 접시 주세요. 아니요. 아, 평소에도 아, 항상 원래 제가 굽는데. 네. 원래 내가 하는데 오늘 한번 봐 준다. 아. 아, 진짜 이게 메인이 이렇게 맛있으니까 사실 오기 전만 해도 아, 이게 뭐 장흥까지 올 필요가 있겠어 했는데 와. 실제로 초롱 님이 그 장흥까지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한 번만 가 달라고 부탁드렸어요. 막 저한테 그래 전화해 가지고 협박하고 욕하고 그러셨잖아요. 응? 응? 사람이 참 이상해. 아, 처음에 충분히 그럴 수 있지. 이거 다 가면이잖아. 우리끼리 올 때 막 쌍욕하고 막 되게 폭력적이잖아. 10월달 진짜 힘들었거든요. 오는 내내 피곤해 쩔어 있었는데 생기가 돈다. 살아있다. 이게 진짜 맛있는 거 먹는 그 의미 아닌가? 여기가 또 숨은 히든 메뉴가 있어요. 저 바지락 초무침이 또 엄청 유명하거든요, 진짜. 아~ 바지락이 진짜 미친 듯이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양념이면 안 맛있을 수가 없어. 막걸리 식초? 직접 담그신 그 막걸리 식초? 여기에 조물조물한 거면 이거는 아 이거 안 맛있을 수가 없지. 무조건 맛있지. 아 숭늉! 숭늉! 아 숭늉! 야 숭늉! 숭늉 찌끄러야지. 숭늉! 짜잔. 와. 누룽지 색깔 나온다. 저 지금 너무 방송을 좀 안 내고 너무 맛있는데 먹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? 혹시 민박해도 좀 저는 그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확실치는 않은데 약간 식당에서 손님 진짜 맛있다. 어 감사합니다. 야, 짠은 왜 그래? 아냐 아냐. 아, 너무 맛있게 드신다. 너무 신기해요 이런 모습. 야 이게 찐텐이구나. 아 진짜 맛있다 이거. 왜 다들 수기 식당에서 이렇게 안 먹었어요? 맛있었어요. 수기도 진짜 맛있죠. 진짜 맛있긴 한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라니까. 레오님 나는 그 생일 주인공이시니까 키정대가 3인치 하고 넘어. 아 좋습니다. 자 갑니다. 키 키조개가 조 조나 맛있네. 개 개 같네. 개 맛있네.